오늘 그 주제는 첫 강은 뭐 시민경제 재발견이고 저기서 정치와 경제 상암수라는 뭐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한국 사회 주요 과제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구적 문제죠. 기후와 지속 조건의 위기. 이건 뭐 지구적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문제. 요건 지역의 문제고, 세 번째 정치 개혁과 사회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이렇게 그 좁혀 나가는데요. 첫 번째 주제에는 기후와 지속 조건의 위기는 저희가 10월 내지 11월 달에 생태 문명 전환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별도의 그 아카데미, 제2기 아카데미를 한 4강 정도 준비를 할 겁니다. 혹시 관심 계시면 오실 텐데, 우리가 그 생태 혹은 기후 얘기를 할 때, 뭐, 에너지 문제, 뭐, 혹은 뭐, 기후 온도 변화, 뭐, 1.5도냐, 2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전문적이고 어떤 뭐이 영역적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총괄적인 개념. 그래서 그 지구 지속 조건을 만드는 팩트에 대한 과학적 조건을 기초로 해서 삶 전체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생태 문명을 전환해야 된다. 철학적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 관점이 바뀐 그 관점 위에서 일상적인 우리 삶의 문제, 미래에 대한 교육의 문제, 산업이 갖고 있는 현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행정이 갖고 있는 합의의 문제, 그걸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뭐 지역 국가 혹은 지구라고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풀어야지, 그렇게 뭐그 온도의 문제라든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뭐 생활 습관의 문제로 생태 문제가 풀리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 달에 다시 아카데미 4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반도 프로세스는 뭐 다른 100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양국 체제론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희대 김상중 교수가 책도 여러 번 냈고 강연을 많이 했는데, 요것은 저희가 8월 달에 김상중 교수를 모시고 8월 15일 전후에서 특별 강연회를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주제, 정치 개혁 과제는 하나는 이제 대의적 그뭐정 지금 뭐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도 있고 정당 문제 얘기를 했는데, 요 문제를 가지고 그 한림대 최태욱 교수님이 10여 년 전부터 싸우셔서 제3강을 최태욱 선생님이 교수님이 정치 개혁의 경험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주제 아니 그 직접 민주주의하거나 분권 자체 문제는 여기 와 계신 임진철 박사님이 오랫동안 마을공화국 운동도 하셨고 시민주권 운동하셔서 지방자치와 마을공화국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는 사회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인트로덕션을 할 텐데, 제가 제3섹터 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약20 차트를 다른 100년 칼럼으로 저기한 적이 있는데, 제1섹터라는 개념은 공권력이 작동되는 부분, 법질서가 유지되는 부분을 쉽게 말하면 정치 영역, 정치가 지배하는 그 사회적 강제력과 법적 강제가 가능한 지역을 제1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섹터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적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영역, 쉽게 하면 이제 시장 기제가 작동되는 지역을 제2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을 뺀 나머지 전 지역을 제3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3섹터 부분은 우리의 조선 경국전을 쓴 정도전 씨 표현대로 하면 생생지기가
기초가 돼서 생육지장이 벌어지는 영역, 그걸 제3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섹터가 촛불혁명의 기반이었기도 하고, 그것은 뭐 다이나믹하게 생생지운이 움직이는 기운생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이고 복합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섹터, 제3섹터, 제2섹터, 제3섹터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는데 이게 왜 도입을 했느냐, 나중에 시민경제론으로 들어갈 때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시장경제 운영 개념에 우리가 LME, CME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LME는 리버럴 마켓 에카미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소위 그 하이에크라는 교수가, 시카고 학파가 얘기한 그 이론 중심으로 움직이는 적인데, 여기에서는 시장이 만능적 존재예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시장이 작동이 되도록 보조하고 최소 영역에 머무는, 야경 국가 수준에 머물고 재산권을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모든 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개념을 가진 게 LME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CME는 Coordinated Market Economy, 우리 먼저 조정 시장 경제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케인즈는 이제 케인즈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대공황 문제를 해결할 때 루즈벨트가 도입한 이론이 케인즈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에는 이제 오이켄이라는 그 양반도 이제 오스트리아파긴 한데, 질서 자유주의를 도입을 하면서 사회적 시장 경제론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우리는 코디네이티드 마켓 에코노미, 조정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우리말로 하면 사회 기재적 시장 경제론. 그럼 공산주의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북유럽 같은 나라, 노르딕 국가들은 국가 운영 개념을 복지국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목표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체가 법칙이니까 시장을 따라야 한다는 건데, 이 시장 기재적, 사회 기재적 시장 경제로 가면 그 사회가 합의된 목표를 향해서 시장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럼 시장은 법칙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툴입니다.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중국이 국가 목표가 뭡니까? 옴포에서 갑자기 그 대동사회국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옴포의 중간이 뭐죠? 네, 갑자기 소강사회에서 소강, 옴포에서 소강에서 대동사회로 간다라는 중국 역사적 인민적 합의를 가지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것을 사회적 시장 경제니 뭐 국가자본적 이민 참여에 뭐 국가자본 논의니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라고, 시장 기재죠. 중국이 추구하는 자기 목표를 향해서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아직 우리나라에 이 책이 번역되지, 5월 달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의 2탄으로 Capital and Ideology라는 책을 써서 지금 5월 말에 우리나라 번역해서 나오는데, 거기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과 제도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고 자연 발생적이 된 게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그 한 사회가 역사를 관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합의 틀에 의해서 제도도 나오고 시장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피케티 주장이. 이게 제가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썼고, 그 밑에 있는 건 요게 이제 완전히 그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이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라면 미국이 여기 있고, 독일이 여기쯤 있고, 아까 얘기했던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여기 있고,
중국이나 이제 뭐 이가 이 정도가 있는 거죠. 시장 경제론을 이해하는데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원래 이제 물물교환이죠. 그러니까 물물교환한다라는 건 자기가 생활하는데 뭔가 물건이 남았을 때 그 남은 물건을 다른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게 열렸을 텐데 그 물건을 교환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화폐, 수단이 돈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사실은 돈이 처음 생긴 게 아니고 물물 교환하는 자기 편의성, 필요성 때문에 돈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커머디티, 머니, 커머디티죠. 이것이 전통적인 시장의 그 시장이 생기기 위한 이제 첫 그 배경이죠. 근데 상업주의가 되면은 상업주의에서 커머디티가 아니고 머니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원격지 물건들을 이동시키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화폐와 서비스를 조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MCM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게 산업주의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있는 물건을 뭐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수익을 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해서 조직해내는 것이 산업사회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실물경제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이제 화폐통화 이론 쪽하고 이제 MMT라고 현대 금융이론하고 이제 부닥치는 부분인데 여기는 분명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970, 80년대가 되면서 소위 시각화해가지고 월가가 중심이 된 금융위의론은 그냥 돈과 돈 사이에 포트폴리오만 있는 거예요. 금융적 조작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의 시대가 앞에 모든 것을 위에서 통제하는 시대, 이것을 금융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의 개념과 그 자본의 자기 증식 과정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고전 경제학적부터 현재까지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에요. 생산적 측면에서 가치는 대단히 심플합니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평균적 생산력에 투입된 시간과 적정한 이윤을 붙이면 그게 생산적 가치죠.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도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거가 저기 하면 거기에서 어떤 가치적 개념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 개념이 가격으로 시장을 통해서 가격으로 넘어올 때는 그 가격은 마샬이나 한계효용학파가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의 한계적 점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근대 경제학자 혹은 그 한계효용학파 얘기는 시장이 갖고 있는 조정기능이라고 균형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균형과 조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근데 그 가격의 개념, 가격으로 가면 가치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이 $1,000 약 100만 원에 팔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소위 그 생산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20만 원이 안 돼요. 2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럼 80만 원이라는 그 가격은 어디서 형성된 거죠? 여기에서 가치와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아이폰 하나를 놓고 그럼 80만 원의 그 엄청난 부가적인 가격이 어디서 형성됐느냐? 아이폰은 내 기술적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술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서 시장이 균형과 조정과 배분의 역할만 하는 거냐?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일종의 수탈적 기능을 할 거냐? 해서 가치와 가격 개념에 있어서 시장이 균형과 조정과 배분의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권력적 성격을 가지고 자기의 초과적 이윤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탈적 기능을 하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오래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인간, 사람을 평가할 때 근대 경제학은, 신자유주의는, 그리고 우리 모두 저기 호모스 에코노미쿠스라 해요. 경제인이라고 그래요. 뭘 하나 살 때는 철저하게 합리성에 의해서, 타산에 의해서, 효율만 따져서 움직인다라고 가정한 것이 경제학이에요. 사람의 행위 모든 것은 경제적 행위에 의해서 합리성에 의해서 타산에서 움직인다라고 경제학에서는 규정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인간은 규정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설명이 안 될 때는 뭐라 그러면, 아, 심리가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 좀 넛지 이론이라는 게, 툭 치는 이론. 기존의 경제학과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뭐 심리론을 얘기하고, 넛지 이론을 얘기하고, 무슨 뭐, 외부 효과를 얘기하고 이렇습니다. 이 인간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효율과 합리성에서 움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냐? 규정되지 않은 자연인이라고 규정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 또 하나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 진화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을 때가 그 자본주의가 막 초기예요. 그러니까 간의 공업에서 기계 공업으로 넘어가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할 때죠. 하루에 16시간씩 노동을 시키고, 16시간. 뭐, 공장 안에 여자하고 10세 미만의 아동이 반일 정도로. 그때 이 사람들은 다윈 이론을 자기 돈 버는 그 이론으로 들여와가지고,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전극의 법칙, 내가 잘나서 돈을 벌고 너는 못나서 그러고 사는 거야.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생존의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을 잃어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다윈이 얘기한 거는 자연선택론입니다. 자연선택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는 양육강식도 있지만 기생도 있고 공생도 있고 상생도 있고 그 주어진 조건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연선택적 조건에 살아남고 그 후손을 번식시키는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 다윈의 진화론, 자연선택론에서 이제 사회진화론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윈이 가지고 있는 진화론은 사실 성경책 이상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이 개념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신자유주의가 지났냐 안 지났냐, 이제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거대한 메인스트림, 거대한 흐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케인즈안이나 좀 누굽니까, 그저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이 생겨, 루즈벨트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조정 시장 이론이 대세를 이루어서 1940년 중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인류 역사에 없는 황금의 시대를 맞아요. 특히 서구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근데 70년대에 물론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물가는 오르고 오르는데 성장은 안 되고 실업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케인즈안이든 복지국가 이론에서는 실업률이 높으면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케인즈안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 소위
그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만이라는 이론가들이죠. 미제스하고 하이에크는 빈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게 이 사람들이 살아간 시대가 소위 그 백세혁명, 적세혁명, 그러니까 나치즘과 소비에트를 겪으면서 거 봐라.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그 정부 조직이 개입하니까 개판되지 않느냐. 개입하지 마라. 시장하게 뺏기니까 얼마나 잘 되냐. 그 이론을 그 이 케인즈 1970년대가 지나면서 다시 끌어들이면서 신자유주의가 나오죠. 그 거기에 이제 그 프리드만이 시카고 학파로 해서 이제 금융 이론을 도입을 하는데 뭐 이 얘기는 너무 길게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만은 잘 아는데 부캐넌과 코크 재단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책만 소개하는 걸로 끝나겠습니다. 부캐넌에 대해서는 벼랑 끝에선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캐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나오고 있고요. 코크 형제에 대해서는 다크머니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이론을 현실의 정책으로 하고 정치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영국에서는 대처고 레이건인데 그 유명한 말이 There is no alternative but market. 시장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그러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니까 미국의 단일 체제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소위 그 공국 경제학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공국 경제론이라는 공급 중심 경제론이라는 것은 나라도 노동도 자원도 아무 필요 없다. 공급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잘 조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경도 필요 없고 노동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수익성 있게 공급 중심으로 경제를 움직이면 된다. 이 레퍼 교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퍼 교수의 공급 중심 경제론과 프리드만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공급 중심 이론이 세계화로 가는 거예요. Rush to bottom. 가장 저임과 저렴한 가격으로 찾아가는 세계화가 공급 중심 경제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리드만이 보니까 케인즈 얘기에서 이제 정부 개입해서 뭐 국가 재정으로 돌리는 그 필요 없다. 통화만 잘하면 화폐만 잘 운영하면 된다. 그 화폐 중심의 통화 통화 중심으로 경제만 운영하면 그 불황 공황을 미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카고의 금융 공학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금융 공학이 커지면서 월가가 산업 경제를 지배한 실물 경제를 지배하는 단계까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공급 중심의 경제론 세계화와 그 산업 실물 경제를 금융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소비에트가 무너지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해서 전 세계에 이 원칙을 강요한 거죠. 그 미국이 중심으로 한 그 강제적 그 집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워싱턴 룰이 있고 워싱턴 컨센서스가 있고 워싱턴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세 가지가 워싱턴 룰은 정치 경제적인 거고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 금융적인 거고 워싱턴 프레임은 미디어와 문화적 공적이에요. 그 세 축을 가지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1997년 우리가 당했던 IMF,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신자유주의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예비적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나 서구가 말을 안 듣다가 2008년에 드디어
거대한 금융위기를 맞이하죠. 현재 미국과 서구 사회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 책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현재 어느 정도냐, 신자유주의 폐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거대 부자, 그러니까 뭐 그 규모가 천억 불 규모죠. 26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인류 전체 거의 80억이잖아요. 35억, 밑으로부터 35억 명의 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고 또 놀랐어. 10억 불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 그러니까 뭐 초거대 부자는 아니고 거대 부자죠. 2천 몇 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전 인류가 갖고 있는 민간부의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양극화죠. 어마어마한 양극화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상해요. 그 경제 저 데이터를 발표할 때 5분위 배수 얘기해요. 5분위 배수는 20세기에는 말이 맞아요. 20세기는 경제적 양극화를 20대 84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20하고 마지막 20을 배수로 해서 5분위 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1세기는 20대 84가 아니에요. 0.1% 대 9.9% 대 90%의 사이예요. 0.1%. 버니 샌더는 0.2%라고 약간 봐줬어요. 그러니까 5분위 배수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얘기하려면 1%가 가지고 있는 부의 집중도와 10분위 배수를 얘기해야 현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10분위 배수 발표를 안 해요. 5분위 배수가 우리나라가 상위 20하고 하위 20%가 약 5대 5배 정도 돼요.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근데 10분위 배수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1배입니다. 근데 요거는 소득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소득만 갖고. 그런데 자산으로 보면 자산 10분위 배수가 30배예요. 30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저 경제 역사학을 공부하거나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이 구한말보다 더 심하대. 우리나라 이 양극화 이 수준이. 그 10분위 배수 자산 배수가 30배, 소득 배수가 11배. 더 놀라운 건요, 자본시장 금융소득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1%가 70% 내지 80%를 독점하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죠? 이 시간이 자꾸 막, 제가 빨리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생태 문제입니다. 우리 한 박사님 와 계신데요. 우리 11월 달에 한다고 제가 공고했습니다. 이 생태 문제에서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티핑 포인트란 말 아시나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안에 있는 영역은 리실리언트라고 얘기해요. 회복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컬랍스예요. 붕괴된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하나 얘만 듣고 티핑 포인트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미국에 부는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허리케인의 강도가 1에서 5까지 불려요. 뭐 보통 4만 불러도 그냥 지역이 초토화가 되죠. 오는 아주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정도로 아주 드문데, 허리케인 강도가 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요. 근데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허리케인의 강도가 6으로 올라갑니다. 허리케인의 강도가 6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바람을 맞으면 사람의 피부가 찢고 그냥 피가 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티핑 포인트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조건이 티핑 포인트에 접근하고 있냐 안 하냐 논쟁이 있는데, 10년 전에 로마 클럽이 2045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보니까 좀 걱정하는 얘기 있지만 2030년이다 티핑 포인트가.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미 티핑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티핑 포인트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가난 양극화 얘기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가 0.3 이하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고 0.4가 넘으면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0.5가 아주 극심한 거고 그 다음에 지니 계수를 얘기할 때 시장 지니 계수가 있고 가처분 지니 계수가 있고 뭐 자산 지니 계수 이렇게 뭐 부동산 지니 계수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도표는 가계 단위의 가처분 소득 지수입니다. 가처분 소득 시장 지니 계수가 아니고 그런데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 지니 계수가 0.4 선에 있어요. 북유럽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거의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이 시장의 지니 계수는 0.4예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입니다. 미국은 0.45입니다. 중국은 0.5예요. 근데 중국은 0.6에서 0.5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 미국은 0.3에서 0.45로 나빠지고 있는 나라일 뿐이죠. 그런데 그 시장 지니 계수가 조세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해서 사회 이전 소득이 발생해요. 사회 이전 소득인 개념도 좀 어렵긴 한데 사회 이전 소득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으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을 이동할 때 북유럽 국가들은 35% 정도가 개선이 돼요. 유럽 대륙 국가들은 약 25%에서 30%가 개선이 됩니다. 한국은 10%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0.45에서 0.38이 되고 대한민국은 0.36, 0.4에서 시장 지니 계수에서 10%가 개선이 돼서 0.36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자유주의를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모시는 나라들, LME 국가들이에요. 양극화가 가장 극심하죠. 북유럽 국가들은 약 35%가 개선이 돼서 0.48에 0.25에서 0.27 정도 개선이 됩니다. 유럽 대륙 국가들은 약 30%가 개선이 돼서 0.3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죠. 라틴 국가들은 뭐 한 12% 정도 개선이 돼서 요런. 그래서 이 국가군을 잘 배열하면 여기서 경제 체제와 제도가 지니 계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최악의 양극화 국가, 신자유주의에도 아주 지독한 신자유주의에 속했다라는 것을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1%가 가지고 있는 소득 비중이에요. 그런데 이 1%가 가지고 있는 소득 비중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5%에서 뭐 7, 8% 그 독일은 전통적으로 구귀족이 산업자본가가 되면서 부의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독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독일은 원래부터 부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이 1% 갖고 있는 부의 집중도가 급속히 올라가죠. 급속히 올라갑니다. 그죠? 독일도 굉장히 심하게 올라가요. 뭐 전부 다 올라가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신자유주의가 주춤하고 꺾어져요. 정확히 보여주죠, 데이터가. 그런데 미국만은 신자유주의 2008년 위기를 넘어서도 또 올라가 버립니다. 요 도표가 보여주는. 그럼 대한민국은 뭐였냐? 대한민국은 원래 가난한 나라에서 지니 계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IMF가 올 때까지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수준에서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1%가 20%를 가지고 있는 사회. 가장 극심하게 1%의 부의 집중도가 가장 빨리 진척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생태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지구가 이제 45억 년 전에 생겨서 뭐 이제 캠브리지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원생 인류가 나타나는 건 100만 년 전 200만 전이고 호모 사피언스가 나타나는 건 10만 년 전이죠. 근데 이제 그 홀로세 현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농사를 해서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인류세, 홀로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질 연대학자들이 최근에 인류세라는 말을 써요. 인류세. 인류세는 1950년대부터 출발했는데 이 얘기는 인간이 무자비하게 지구를 독점해서 파괴하기 시작한 시기를 인류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류세가 시작된 그 시점이 어느 정도냐? 지구의 45억 년, 6년의 역사를 보면 0.0003초. 공이 세 개 붙고 3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세에 진입하면서 얼마나 빨리 지구를 파괴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 우리 천재 홍기빈 박사가 영국의 생태 경제학자의 도나츠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만든 건데, 요 외곽에 있는 거는 생태학자들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홉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한 거고, 안에 있는 거는 인간과 사회가 살아가기 위한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요건 유엔의 인간 사회 개발 지수 HDI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 이게 양쪽으로 도넛의 양쪽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파괴가 생겨날수록 인간과 사회가 있는 그 개발 발전 지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GDP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GDP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구 생태 조건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 도넛 경제학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반기문 유엔 총장 코피 아난. 코피 아난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코피 아난 시절에 지구 지속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을 불러서 만든 게 SDG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17가지 영역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지구 기후 협약 당사자 회의, 무슨 기후 협약 회의 끊임없이 만든 거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수가 COP28을 2022년 뭐 23년에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하고 기후환경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 시장경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2,3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시장경제로는 이 양극화의 문제와 생태지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여기가 사회적 경제죠.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3섹터, 생생지운이 되고 생육지장, 그 다이나믹한 복합공간이 작동하는 그 제3섹터 영역을 다시 들여다보자. 그러면 자본적 탐욕과 그 수탈, 아까 그 시장인 또 하나 그 탐욕도 있지만 수탈적 강제가 있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밴덤이 얘기했던 유틸리티, 양적인 공리 합리성에서 공동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해서 공화주의적 개념을 들여와야 되고, 물적 풍요나 이익 추구에서 행복과 가치 추구로, 개인 중심에서 사회적 상호성, 관계성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이 존 롤스의 정의론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자유주의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조건이 아닌 한에서는 정치적 권리, 정치적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운영에서 두 가지 원칙을 했습니다. 경제 규칙, 룰을 정하는 데는 지위, 출생, 재산, 학별 이런 거 다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돼야 된다. 그리고 그 운영의 원칙은 미니맥시멈.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하고 힘든 사람한테 가장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존 롤스는 그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합한 진보적 자유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존 롤스의 개념이 미국에서 죽어버렸죠. 우린 존 롤스의 그런 정의론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 영역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종업원 지주제, 노사 공동 결정, 뭐 SCR 얘기, 임팩트 금융, 뭐 협동조합 다 있는데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이 없어요. 그 제 책에 그걸 뭐 여러 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은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거의 올스톱입니다. 거의 올스톱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가지고는 시장 경제를 극복할 수 없더라. 안 되더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이후에 유럽 그렇게 사회적 경제 본산이라고 하는 뭐 몬드라곤이니 무슨 뭐 저 이태리 어디에 그죠 볼로냐 지역이니 뭐 케벡이니 다 죽어갑니다. 몬드라곤의 주력 기업 하나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요.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갖고는 힘이 붙이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책을 시중에서 구했는데 제목이 21세기 시장경제론인 시민경제론인데 정확한 얘기는 에코노미아 시빌리에 시민경제론이에요. 그 시민경제론의 배경이 뭐냐면 이태리 브루노 교수가 쓴 건데 캐톨릭의 수도원에는 형제가 넘쳐나죠. 베네딕토는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베네딕토는 평생 논밭에서 노동을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는 우리 법정수님 무소유라고 그랬지만 법정수님의 10배 정도로 무소유자예요. 완벽한 무소유주를 얘기를 했고 생태, 새와 나무하고 대화를 한 생태론자예요. 프란체스코 성자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네상스에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적 정치, 시민적 덕성이 재발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도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전승적인 형제애와 르네상스가 재개발한 공화적인 시민적 덕성이 결합돼서 나타난 한 예가 몬테디 피에타라는 그 저기인데 피에타라는 건 모성이죠.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피에타라고 그래요. 모성의 쪽 금융기관 혹은 대부기관이 몬테디 피에타. 이것이 상업주의가 막 시작되는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들이 베니스장의 사일록처럼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보니까 네 살점을 떼어내겠다고 나오는 그런 자본의 탐욕이 상업시대에 나타나니까 교회가 중심, 캐톨릭 교회가 중심이 돼서 몬테디 피에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영역 내에 생활이 어렵거나 자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자가 없이 돈을 대줘요. 이자를 안 받고 그냥 돈을 대줍니다.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대주는 거예요. 그냥 무이자로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뜯기기도 하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형제 사랑을 실천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정신을 하면 시민적 덕성의 문제다. 우리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인간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한 사람이라도 공부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가난이 없어져야 된다. 이게 몬테디피에타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시민경제론의 정신이고, 근데 이 시민경제론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먼저 나와요. 국부론은 1870몇 년도에 나오는데 1860년도에 나폴리 대학의 제노베시라는 교수가 이미 특강을 해요. 시민경제론에 대한 강의.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중국이 거대한 그 제국주의로 발전하면서 이 제노베시가 얘기했던 시민경제론은 흔적도 없어지고 아담 스미스의 근대경제론으로 해서 소위 지금 시장경제론이 지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이태리의 경제학자들이 다시 이것을 재발굴해서 지금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것이 21세기 시민경제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출판사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핵심은 시민경제는 시민사회 성장되는 관계성 상호성의 결합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성을 갖는 거죠. 인간의 덕성에 기초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효율과 국가 혹은 공기관이 갖고 있는 제도적 규칙성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관계성, 따뜻함을 같이 결합해서 인간에게 삶의 가치를 우선한다. 자본의 증식보다. 이것이 시민경제론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경제를,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방향은 시민경제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1섹터 시장경제 영역입니다. 그죠? 이 시장경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나왔는데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명백하죠. 그냥 보완하거나 장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사회적 경제 뭐 일곱 가지 원칙이라고 있는데 실제 사회적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뭐 많은 그 저 성공한 기업가들이 사회적 경제 그건 장식품이야. 사회적 경제도 돈이 생기니까 하는 거야. SRI라고 사회적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걸 SRI라고 그러는데 기업가들은 고백해요. 그건 그냥 논리야. 돈이 생기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경제 내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그냥 장식품이고 명분이지 그냥 이 시장 경제 압박을 그냥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이병찬 씨도 그런 이병찬 그 강원대 교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 경제학자인데 정확히 비판합니다. 이 시민 경제론에 대해서 시민 경제는 얘기는 맞는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구상이 없어. 로드맵이 없어. 제가 오늘부터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시장 사회적 경제를 뚝 떼어서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사회적 경제인데 저는 제3섹터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종속돼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병렬,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병렬로 배치하는데 이 병렬로 배치하면서 제3섹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1의 영역, 정치의 영역, 제도의 영역, 권력의 영역의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정, 권력이 제3섹터가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양수, 삼투막. 양수는
제2섹터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배분력, 균형, 조정 능력, 거기서 물적 기반을 만들어내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가가치를 양수, 펌핑을 해서 사회적 경제로 넘기는 거예요. 그 사회적 경제로 넘기는 핵심은 조세죠. 누진과세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제3섹터 경제가 클 수 있도록 역차별적 제도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수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제도를 비대칭적으로 유리하게 하고 조세를 통해서 물적 자원을 지불하라고 뭐 사회적 경제 지원법도 만들고 뭐 그런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소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정착이 되면 사회적 경제 제3섹터는 굉장히 융성해지겠죠. 그렇죠? 거꾸로 제3섹터에서 형성된 시민적 덕성, 매개, 상호성, 인간적인 우정, 뭐 이런 거, 연대, 이런 것들 덕성은 시장 경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 경제 넣고, 연대를 넣고, 아까 얘기했던 뭐 SCR이라든지, 뭐 EGS라든지, EGS인가요? SRI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장경제 보편화하면서 이 두 개가 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로 넘어온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양수론을 얘기했습니다. 조세와 제도, 시민적 덕성과 상호성, 뭐 그 어떤 인간적인 그 우애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넘어가는 이 삼투막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도 그냥은 안 돼요. 여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터가 필요합니다. 소위 제1섹터의 성격이 뭐냐? 정치 권력의 성격이 뭐냐? 법을 집행하는 행정의 성격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 정치 갖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시민 권력의 개념입니다. 헌법 그대로 유권자가 최고의 헌법 기구죠. 시민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 그게 시민 권력이에요. 행정도, 사법도, 국회도 시민이 통제하는 그게 시민 권력입니다. 길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정치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챕터로 썼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대의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의제가 대의제답기 위해서는 정당의 민주화, 정치개혁, 연동비례제 이번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국민소환제도 필요하고 플러스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절대적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제를 대의제답게 만드는 보완제적 역할을 하는데 거기는 국민 발언, 국민 거부, 국민 투표권이라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서 시민 권력이 형성이 되고 이 시민 권력에 의해서 제1섹터 영역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사회상속 개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세대 물적 기반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의 집중도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적 기반의 재구성이 없이는 자본제가 해체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 사회적 상속 개념을 얘기한 사람이
전 세계 유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전설이라고 하는 로베르토 M. 웅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 로베르토 웅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 이재승 교수가 그야말로 전문가 입장, 그러니까 아마 웅거에 대해서 웅거보다도 이재승이가 더 잘 알아요. 웅거 책을 지금 5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역을 줘서 지식경제론이라는 걸 지금 번역해서 내년에 출판할 계획인데, 이 웅거가 사회적 상속계정이라는 걸 얘기해요. 조금 이따 자세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을 쓰고 이번에 아까 캐피탈 앤 이데올로기를 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기본 자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젊은이들한테 25세가 되면 1억 6천만 원을 지불하자. 또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시민 권력이라는 것이 제일 섹터 영역에 자리를 잡고, 사회 상속 개념이 잡히면 시장 경제 영역의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 영역은 제일 섹터 규칙과 규범, 제도, 제일 섹터인 시장의 자원의 배분 효과, 균형 기능, 효율 기능, 작동하고 제3의 그 시민적 덕성, 인간다운 삶,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상호 융합된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조세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이게 미국의 1913년부터 현재까지 누진 과세 저기 하는데, 맨 밑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 얘기고 맨 위에는 이제 부자들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루즈벨트 시대에 누진 과세의 최고 세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상상을 하겠어요? 누진 과세가 90%다. 이걸 아주 요건 이제 이제 최저 과세고, 이게 이제 누진의 최고적인데, 요것이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세를 했겠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급격히 조세를 낮췄다. 낮추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죠? 대공황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생산이나 소비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놈들이 너무 지었자고 산업가들이나 금융자본가들이 돈을 지어서 시중에 돈이 안 들어와서 공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론을 내서 유휴 수요를 만들어 갖고 시장 수요를 만들고 그 공급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세율이 9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940년대부터 60년, 70년대까지 요 기간이 케인즈안이 들어와서 누진 과세가 70%에서 90%까지 적용된 사회가, 그때 시기가 미국과 서구사의 가장 황금시기, 최고의 황금시기예요. 재밌죠? 그런데 레이건이 들어오면서 아까 했던 공급 중심 이론, 그다음에 금융 중심 이론이 들어오면서 세금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온 게 2008년 금융위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요.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내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요 그 세 번째 있는 요게 뭐냐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거짓말 같이 누진 세율이 높으면 경쟁 수준이 높고, 누진 세율이 낮으면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 아주 그 수용할 때 그 뭐죠? 여럿이 수용하는 거 싱크로나이저라고 하네. 완벽한 싱크로나이징이에요. 완벽한 싱크로나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누진 가세가 높을수록 GDP가 높고, 누진 세율이 낮아질수록 GDP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미국의 시장 진위 계수입니다. 미국의 시장 계수는 진위 계수, 진위 계수가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한지 파괴적이 되는 거죠. 누진 과세가 높으니까 진위 계수가 뚝 떨어졌다가 누진 과세가 내려가니까 세율이 떨어지니까 진위 계수가 무지하게 올라가.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사회 이전 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GDP에서 공공 영역의 지출 비용이 뭐냐 하는 것이 사회 이전 소득을 결정하는데 그 공공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가 돈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사회 이전 적용하고 안전망을 적용하고 복지를 하고 교육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그런 사회 안전망과 사회 지출, 공공 지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 거기에 안전망까지, 사회 안전망까지 포함한 그걸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조세 부담률 플러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 부담률까지 합해서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국민 부담률이 프랑스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46%쯤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프랑스의 헌법의 제1조가 뭔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 프랑스는 사회주의적 민주공화국이에요. 프랑스는 헌법이 사회주의적이야. 사회주의적은 아니고 사회주의적이야. 그게 이 국민 부담률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노르딕 칸츄리들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항상 우기는 덴마크 똑같아요. 최근에 1등 했다라는 핀란드 똑같습니다. 다 40몇 프로예요. OECD 평균이 얼마냐? 30%가 넘어요. 32, 3%가 됩니다. 35%쯤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죠? 미국하고 똑같아. 26%, 27%.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은 18%고 소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하고 있는 국민 부담 그 추가 부분이 7%에서 26%쯤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최근에 저 로드맵을 하는데 포용적 혁신국가? 혁신적 포용국가예요? 포용적 혁신국가죠. 포용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국민 부담률이 35%가 돼야 포용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포용적 국가가 되려면 국민 부담률을 35% 올려라! 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율. 이것이 누적이 되면 물적 기반이 누적이 되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영미 국가들은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높았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더 높죠. 우리나라 50%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유럽 대륙 국가는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게 사민주의 복지 체계를 도입하면서 일종의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의 물적 기반은 손대지 마라. 그 대신 우리가 세금 많이 내고 사회안전망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댈게. 그 타협 과정에서 상속세율이 뚝 떨어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시간이 좀 있네요. 피케티 지수라는 게 있어요. 피케티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심플하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와 수입의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그 나라가 만들어낸 1년 내에 만들어낸 부가가치액 그걸 뭐 GDP라고 얘기해도 되고 GDI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다양한 표현은 하여간 뭐 GDP든 GDI든 그 부가가치액 대비
국민 순자산, 국가 순자산이 아닙니다. 민간 순자산입니다. 근데 민간 순자산은 주로 프로퍼티, 부동산, 토지와 건물 뭐 등하고 금융자산으로 구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든 통계청이든 어디 이 자료를 잘 발표 안 해요. 없습니다. 아무만 뒤져봐도 없어요. 제가 추정을 한 겁니다. 이미 2년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1경이 넘었어요. 부동산, 민간 자산 부동산이. 금융자산은 삼촌저축이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민간 순자산이 얼마냐면 1경 5천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드는 게 170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8.8입니다. 8.8. 이게 어느 정도냐?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읽어보면 피케티 지수가 6이 넘으면 그 사회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막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7이 넘으면 막 예외가 없어요. 7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꼬꾸라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8이 넘었어. 9로 가고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건전하죠? 아무 일도 없죠? 딱 하나입니다. 남북 분단 상황. 우리는 아직도 냉전고적 속에 살고 있는 분단 국가여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한말에 얼마나 많은 농민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농민 전쟁도 일어났고. 그때 양극화 지수가 지금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반란이 일어나야죠. 폭동이 일어나야죠. 혁명이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미국의 종속국가 분단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데이터로 이 피케티가 뽑은 거예요. 제가 보면 일본이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작이 피케티 지수가 딱 7이 되면서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전쟁도 이 피케티 지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 나라가 커서 그런지 피케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네, 그렇고요. 중국이 피케티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이 피케티 지수가 빨리 올라갔다는 건 그 사회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격대지정을 폐지한 배경이 이겁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의 피케티 지수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재용경 씨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한국은행 자료라고. 이게 피케티 지수예요. 여기는 그냥 불평등 지수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피케티 지수예요. 소득 대비 자산 비율. 한국을 보세요. 비교가 안 됐기 높아요. 이게 2016년에 벌써 8.2였습니다. 내가 2019년에 8.8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추정이 정확히 맞은 거예요. 이 토마 피케티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서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세계 주요 국가 통계 기록이 가능한 국가들을 추적해봤더니 인류 통사적으로 자본의 수익률은 네트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빼고 물가 상승 빼고 네트로 4%에서 5%를 2000년, 3000년을 유지해왔어요. 이 데이터가 그거예요. 2000년 동안 통시적으로 자본의 수익률은 통계가 있는 한 뽑으니까 4%에서 5%가 유지되더라. 그런데 GDP, 경제성장, 혹은 부의 가치는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으로 하면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돌아갔죠. 금융위기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피크가 올라갔더라도 순
순성장률은 4%를 안 넘었어요. 3.5%. 4%까지 갔다가 떨어지게 있습니다. 이게 피케티가 내놓은 데이터인데 저는 이게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 환경에 지구 생태가 지속 가능하려면 성장률이 제로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더 떨어져야 됩니다. 계속. 안 그러면 지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누진과세를 케인즈하고 루즈벨트가 해서 누진과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가 이 시기예요. 경제 가치의 성장률이 자본의 세후 수익을 넘어갔던 시절이 1940년을 조금 넘어서 70년대까지야. 딱 한 번이야.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시 역전이 된 거야. 아, 참, 난 이 토마 피케티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까지 다시 그게 누굴. 그,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 시장과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삼투막을 설치하고 양수효과를 부여해서 조세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원을 국가가 시민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시민 경제적의 영역의 규범과 철학을 사회를 통해서 시장 영역으로 투입하는데 그때 다양한 소유 방식을 시민 제3섹터 영역에서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협동조합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쌍용 자동차. 우리는 진짜 미개한 사회예요. 쌍용차는 경쟁할 수가 없는 체제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쌍용자동차는 없어져야 돼요. 그 자원의 비효율성이에요. 그런데 쌍용자동차라는 노동자들은 쌍용자동차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것도 굉장히 고소득 노동자 중에 고소득 중에.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망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기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 두 개를 해결 못하는 거는 한국의 야만사회죠. 야만사회예요. 여긴 그 상태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제 나라고 그러면 쌍용자동차를 국가가 인수해서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한테 채무를 주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소유권을 줘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소유하는 겁니다. 네? 종업원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 욕할 일이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쌍용자동차를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해서 운영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서 국가가 보태줄 수 있다면 군수 차량, 특수 차량은 국가에서 발주를 해준다. 쌍용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발상을 안 해요. 공무원들 안 합니다. 정부도 안 합니다. 정치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에서. 기껏해야 뭐 사회적 투자금융에서 5천만 원, 1억 되죠.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1억 가지고 기업이 됩니까? 15억을 줘도 안 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중소기업, 무슨 뭐 기술 창업 되는데 뭐 보증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보증, 네? 신용보증기금. 협동조합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신용보증금이 평가를 해서 아, 이 협동조합은 돈을 대댄다. 은행이 돈을 대는 거죠. 띄껴도 괜찮아요. 그건 투자적인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1년에 그래서 5조, 10조 날려도 괜찮아요. 그럼 정부는 매년 협동조합 보증기금한테 5조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럼 대위대차해서 그건 손실금 처리하는 투자 손실금. 1년에 5조만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협동조합이 살 겁니다. 이게 아까 제1섹터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회안전망 해야죠.
여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기본소득 하면 제3섹터 사회적 경제가 살아나죠. 제가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면 MMT 이론이 현대금융기법. 아, 제가 요즘 그걸 공부하면서 그냥 거의 놀랍니다. 케인지안, 포스트 케인지안의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이 프리드만의 금융공학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론인데 아직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악용한 게 MMT 이론을 악용한 게 레이건에서부터 오바마하고 트럼프예요. 그 MMT 이론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적자로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을 월가하고 금융 쪽에만 투입해, 부동산에만 투입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실물 경제에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에다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MT 이론에 의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제3섹터 영역, 사회적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건 수평적인 거죠. 하이브리드, 시장경제와 제3섹터 경제가 하나의 시점에서 존재하는데 문제는 세대를 통해서 물적 기반이 상속되고 전승된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동시대에 발생한 양극화는 집중이면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축적입니다. Concentration, 컨센트레이션 집중이고 이건 헤리티지죠. 헤리턴스 상속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웅고가 천재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로베르토 웅고가 이제 다음 주에 웅고 얘기를 할 텐데 웅고는 뭐 광고 아주 정치 철학, 뭐 종교 철학, 문화 철학, 뭐 경제 철학, 사회 철학, 교육 철학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중에 경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유권, 재산권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유권, 재산권을 가장 저기 했던 기초가 로마법인데 로마법의 기초는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로마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재산권, 사유권을 정당화하다고 만든 거예요. 중세 이후에 뭐 존 로크 뭐 무슨 뭐 로직 다 나오는데 그 사유 재산권을 정당화 시켰는데 이 웅건은 아니다. 그건 번드러블 라이트에서 사유권 재산권을 하나씩 분석해 보자.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 그것을 점유하는 과정, 그걸 내 물건이라고 통제하는 과정, 또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그걸 처분해서 이전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유권 재산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처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크나 로직은 자연물에서 인간이 노동을 해서 그 자연물의 형질을 변형해서 저기 하면 100%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크는, 존 로크는. 그죠? 어떤 자연의 대상물에 노동을, 자기가 노동을 하거나 자기가 먼저 봐서 이거 내 거다라고 그러면 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상업주의, 부르주아지의 자기 재산권을 방어하는 논리로서 로크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현대적 사유권의 개념의 제출발이죠. 로마법의 덕에서. 그걸 현대화해서 로직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합의된 정치 질서, 법적 질서에서 하자가 없고, 그럼 그건 내 거다. 그 정해진 법적 질서에서 내가 취득해서 내가 소유한 건 내 거지. 그 다음에 내 거를 누구한테 주든 써버리든 뭐 어쨌든 그건 자유다. 상관하지 마라. 이게 로직의 논리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린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그럴까요? 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걸 공유하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지배도 안 받는 거야. 모두가 모두를 지배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그러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소비하고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즐기는 세상이 유토피아예요.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사는 세상 유토피아입니다. 그건 없는 거죠. 그죠?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미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변혁계도 활동하고 프랑스 혁명에도 기여했는데 토마스 페인은 아까 존 로크 얘기를 정면으로 반발해요. 네가 자연물에서 노동을 가해서 뭘 획득했으면 네가 노동을 부여한 그것만 네 거지. 자연은 모두의 공유제야. 물과 공기가 공유제이듯이 자연재는 모두가 다 공유 거야. 토지도 공유야. 왜 그게 네 거야? 네가 거기에 기여한 것만큼만 네 거야. 라고 토마스 페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에 샤를 뿌리에가 요즘 엄청나게 재조명을 받는데 현대적 사회안 전망, 사회보험 개념은 이미 뿌리에서 나왔고 그 기본소득 배당의 개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뿌리에 뭐 원칙은 많은데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기업 마음껏 배분하는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 부분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재난을 받았을 때는 모두가 같이 그 재난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을 통일의 원리라는 책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보험 얘기를 그때 다 해버려요. 아까 존 롤스 얘기를 했죠. 존 롤스의 재산 소유제적 민주주의라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인민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막 하루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정치가 무슨 정체 멀어지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정치권, 자유주의가 제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재산 소유제적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거기서 온 거는 그걸 넘어서 사회 상속 개정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제약이다.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재산을 국가에, 공동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게 뭔 얘기 같죠? 유태인이 그랬어요. 대인연, 부채 탕감,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과전제라고 그러나요? 관리로 등용해서 나라에서 녹봉을 받고 토지를 받는데 죽으면 그 토지를 반납했죠.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졌죠. 과전제 개념이 사회상속 개념입니다. 자기가 현직에서 나라에 귀하고 살아있을 때는 그 토지, 그게 물적 기반이잖아요. 그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죽으면 물적 기반을 나라에 반납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고 중세 부채 탕감의 개념이 그랬고 운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운거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그러면 그 이제 그런 게 있고 아까 이건 뭐 저 토지 조지 뭐 헨리 조지 얘기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토지가 물적 기반의 모든 거였지만 현대 자본주의에 들어오면 자본뿐만 아니 토지뿐만 아니고 금융 자산도 엄청난 힘을 갖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정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부여하면 돼. 금융 자산은 리퀴드 아니에요. 유동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유세를 매겨요? 거긴 거래세를 매게 돼.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라는 게 이제 자산세의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상속세를 부여하는데 이 사회상속 개념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참여자본주의를 얘기하는 에크만인가요? 영국의 그 양반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평생 벌어들이는 거를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벌어들일 때까지는 세금을 거의 안 매기는 거예요. 10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벌 때는 뭐 10%에서 뭐 이렇게 하고 1000만 불이 넘었으면 뭐 50% 뭐 또 그 이상이 되면 65% 70%까지 매기자. 그래서 평생 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를 하자라는 게 아주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건 이제 참여소득적 개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운거는 어쨌든 그 재산을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
죽으면 사회에 상속하는데 그거를 국가재정으로 넣는 게 아니고 별도의 기금화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하듯이 중앙투자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중앙투자기금. 그래서 중앙투자기금은 국가단위죠. 근데 오퍼레이션 유니트들은 이제 개별화, 개인도 있고 뭐 거대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간에 운영자산회사가 있어. 운영자산회사는 소위 그 재산, 자산을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운영하고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운영기금회사를 두는 거예요. 이 3단, 3레이어 개념, 플라이어 개념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 예. 제의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평적인 거는 아까 앞장에 이 얘기는 이 하이브리드적 이 개념을 얘기한 거고요. 이 다음 장의 얘기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 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건 뭐 마이너한 거고 기본소득이 돼야 사회적 경제, 제3섹터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반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러면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 정책적인 목표를 상실하는 거 아니냐 뭐 정책성이 없다라는 비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비난은 있는데 그건 다 극복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까는 그 환경적 조건, 토대적 조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자산, 그건 웅거의 개념이죠. 토마 피케티가 얘기했듯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사회상속계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토마 피케티는 25세가 넘으면 1억 6천만 원을 넣어줘라. 그런데 이거는 소비재가 아니에요. 소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물적 기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트레이딩은 할 수 있어요. 소모할 수는 없는 기본 자산은. 그러니까 물적 기반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복지국가 공동대표를 8년 하고 지금도 고문인데 복지국가는 너무 정책적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보는데 복지 개념을 기본소득하고 연동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재구성하는 개념 중에 선택적 개념이 필요하다. 기본소득과 기본사적이 도입되든 하더라도 복지 안전망으로서의 정책적 개념은 여전히 유한데 예를 들어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특히 젊은 애들한테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나라를 향해서 나 주택 문제 해결해줘. 그럼 국가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줘. 뭐 소유가 아니라도 임대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게 선택적 복지입니다. 질병이 기저질병이 그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병이 있는 사람 뭐가 필요해. 내 병만 제발 고쳐줘. 나라한테 내 병 좀 고쳐줘. 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마티아 센이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는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이미 일상화된 사회예요. 우리가 뭐 이번 코로나도 봤지만 아까 뭐 허리케인도 얘기했지만 또 이번 화재도 그렇지만 이제 재난은 우리한테 이웃처럼 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복지의 6개, 7개 영역에 아직 재난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난도 복지 영역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적 복지권이 시민경제 영역에서 주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얘기하면 서구가 그렇게 발달한 것이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가 극심해져서 신자유주의 탐욕과 끊임없는 자기 증식, 중국
그 속담에 개철이 있는데 개철은 모든 건지 잡아먹어서 자기 손발도 잡아먹고 나중에는 자기 입만 남아있는 괴물이 돼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그런 거예요. 개철 같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공화주의인데 공화주의가 있고 기독교적 형제가 있죠. 그런데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예요. 공동체를 얘기해도 개인주의입니다. 존재론 쪽이에요. 단자적인 존재론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동양은 뭐 순자의 법치가 있고 맹자의 덕치가 있지만 동양은 원흉적 상생, 천진합일 사상이 있고 유기적 관계론이 깔려 있어요. 이건 서양 애들이 죽어도 왔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불란서 한 언론이 한국에 저렇게 뭐 코로나를 잘한 거는 봉건적 유죄가 남아서 복종적이어서 그런다. 얘는 동아시아의 유기적 관계론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내는 건 유기적 관계론 때문에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양의 문제는 디테일이 없어. 구체적 실천론, 정책론, 과학적 저기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서양이 가지고 있는 실천론, 과학적 로드맵과 동양이 갖고 있는 유기적 관계론이 결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를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시민경제는 개별적 공유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계급적 공유제인데 시민경제의 개념은 모든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공유 개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 개인이 없잖아요. 자유주의가 없잖아요. 삼인주의의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유럽에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삼인주의가. 삼인주의의 한계가 온 거는 물적 기반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손을 안 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자본가들이, 거대 기업가들이 상속세 좀 낮춰줘. 20% 30%요. 그 대신 우리가 사회안전망을 할 수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대줄게. 걔네들은 영원한 룰링클래스죠. 그게 3인주의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핀란드도 스웨덴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노동자 계급 얘기를 마지막에 제 시민경제론에 썼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막스도 얘기했고 켄즈도 얘기했고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는데 막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갖다 써. 그게 공산주의 완성 단계야. 멋진 얘기죠. 그죠? 켄즈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내 아들 지금같이 산업이 발달하고 기공업 발달하면은 우리 손주 때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돼. 나머지는 자유시간이야. 마음대로 인생을 즐겨도 돼. 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안나 아렌트가 아폴로가 달에 착륙하면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서 아, 인류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경제, 제어와 서비스 문제를 다 해결하겠구나. 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서 그 워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임노동, 레이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 노동을 파는 현대판 노예라는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하고 파브리케이션, 작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작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자기 작업에 자기의 꿈을, 설계를 자기 시연의 과정이 투입이 되는 것을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활동, 액티비타. 그런 물적 조건과 해방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형에서 움직이는 이 세 가지를 꿈꾸면서 인류는 노동에서 작업, 작업에서 활동의 영역으로 이동해 갈 거라는 것을 인간의 조건에서 암시를 해요. 이게 시민경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그런데 그렇다. 이 세 가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인류가 살아가는 한은 세 가지가 혼재돼서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민경제의 또 하나의 바탕은 우리 동학사상입니다. 동학사상은 동서양의 융합이에요.
최재우가 동학을 깨달은 건 천주시를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동생의 철학이 융학입니다. 그 동학에 갖고 있는 이 철학이 아까 얘기했던 시장경제를 만들게 된 시대적 철학적 배경과 똑같아요. 어쩌면 동학이 더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경제는 시민권력을 지렛대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이행과정을 통해서 시민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개별적 공여와 참화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그건 뭐 제 책에서 썼고요. 그래서 시장경제는 시민경제는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규범이나 규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규범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시장경제가 완성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뭐 제가 김근태 씨하고 만들어놓은 적인데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이거 뭐 이것도 설마 시간이 걸고 제가 결국 한 시간 반 조금 오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읽고 있고요. 한 5분 쉬었다 쉴까요? 한 20분 뭐 질의응답하고 오늘 강연을 끝냈으면 합니다. 5분 쉬고 다시 40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